그래서 입는 패션인 거 네, 진짜로. 서울에 뭐 입고 가냐 클럽에. 누가 이러고 다녀? 근데 검색해 보니까 오빠가 그거 보더니 뭐야 이거 다 넉살옷 패션이잖아. 세상에. 이게 이렇게 큰일 나는 거 인터넷 찾아가지고 아 이렇게 입고 가면 되는구만 하고 입고 가면 이제 죄송하지만 여기랑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 같습니다. 이러면서 입밴이라고 이제 하죠. 입구에서 밴 당하는. 그래서 우리 거기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넉살처럼 입고 가면 된다고. 그 화요일 코너가 뭐죠? 남이춘이랑 하는. 아.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남이춘 님이. 뭐 클럽을 잘안 가시겠죠, 뭐. 이제는 뭐 예전에는 가셨겠지만 요즘에는 뭐 바빠져서. 지금 아무도 몰라. 아, 그 인스타에서 봤다. 그게 어제 나갔구나. 화요일 코너. 안녕하세요. 진짜 짜증나네. 서울 클럽 패션. 이 단어 자체가 짜증나. 서울 클럽 패션이라니. 앞에 세상에. 서울이 붙으니까. 서울 구락부. 아니 클럽 이게 세 개가 붙어서 안 되는 단어 조합이 이게. 클럽 패션부터가 끔찍한데 서울 클럽 패션 하니까 이제 야 서울 클럽에서 뭐 입고 다니냐 이게. 넉살룩. 아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에 어떻게 있는지 진짜 아예 모르겠다. 파티를 언제 가보고 안 가봤나. 클럽이랑 나이트의 차이가 정확히 뭐야? 지금도 아무래도 차이가 저... 지금도 차이를 둬서 운영을 하나? 아직도 있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트는 일단 규모 자체가 클럽은 소규모가 많은데 나이트는 이제 일단 우리가 아는 대형 홀인 거죠. 몇백 평, 100평, 200평 규모의 룸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근데 클럽은 대부분 이제 약간 스탠딩 느낌이 더 이제 강하다고 해야 될까? 뭐 강남에 큰 클럽들도 있었지만. 그리고 뭔가 좀 나이트는 웨이터 문화가 있잖아요 또. 지금도 나이트라는 게 있는 거야? 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물어본 거야 그냥. 알기. 서울 클럽 패션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으니까. 보고 온 날 갈 것 같아가지고. 서울 나이트 패션을 한번 입고 와야겠네 그러면은. 나이트 패션? 그래봐야 저도 한 몇 년 전에 1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 가본 게. 나이트가 아직 있겠죠. 저기 좀 외곽에 남아 있을 거예요. 딱 웨이터 몸이라는데. 웨이터 넉살 찾아주십시오, 형님. 딸까요 오프닝? 네. 밖에 벌써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일찍 오셨어요. 11월 5일 일요일 오프닝입니다. 숙보. 80년대에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아직도 한국에. 전국의 빈대 공포 확산. 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빌리의 땡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80년대에 사라진 줄 알았던 빈대가 아직도 한국에. 전국의 빈대 공포 확산이었습니다. 빈대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 잘 안 쓰이죠. 이게 무슨 속담 속에나 나와 있고 뭐 빌부 터져서 돈 뜯어가는 빈대. 빈대 붙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잘 안 쓰죠. 예. 요즘 세상에 이게 뭐 빈대라는 말이 왜 갑자기 뉴스에 나오나 싶으실 텐데 요즘 전국적으로 빈대가 나타나서 빈대 공포가 엄청나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 미국 다 그렇고요. 빈대는 피를 빨지 않아도 성충이 6개월이나 생존을 할 수 있어서 다 없어졌다 그래도 다시 생기는 악명 높은 벌레고 이게 바퀴벌레나 개미보다도 박멸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빈대가 확산되면서 지하철 이제 못하겠다. 영화관 의자 못 앉겠다 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쓰는 천 의자에는 이제 못 앉겠다는 사람들이 많고요. 지난 2일부터 지하철도 이제 빈대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빈대 청정국이었잖아요. 이게 외국에서 들어왔다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 같은데 빈대를 발견했다, 물렸다 싶으면 얼른 보건소나 방역업체에 신고하시고 바로 박멸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젠가는
우리 침대에 또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거든요. 예. 당해본 적 없으시죠? 예. 물론 저도 당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옛날 사람이지만 이게 그 DDT라는 그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도 빈대의 공포에서 벗어났잖아요. 빈대와 이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 할머니 세대 뭐 이런 분들이 이거 없애느라고 이제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하는 게 진짜 속담의 전설인 게 진짜 빈대에 당하면 이제 사람이 돌아버린대요. 예. 아무리 잡아도 얘네들이 이제 숨어 있다가 사람이 자면 또 나와서 뜯고 이게 모기랑 비교도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애들이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틈새에 계속 숨어 있다가 기어 나와가지고 물고 근데 이제 가려움이 모기에 한 10배 가렵다고 하고 피날 때까지 긁어야 되고 계속 기어 올라온대요. 근데 이제 DDT라는 그 살충제를 뿌려야 되는데 얘를 뿌리면 뭐 빈대만 죽는 게 아니라 막 새들도 엄청 영향받고 발암물질이고 그래가지고 그 침묵의 봄이라는 용어 있지 않습니까? 새들이 알을 막 못 낳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무섭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따뜻한 거 좋아하는 빈대들이 더 집안에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추워지기 전에 박멸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텐러들이 이제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죠? 빈대가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공포일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집안으로 빈대들이 투입될 수 있습니다. 예. 경험담이라 생생하네라고 하시면 있는데 전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공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너까지 마피아는 오랜만에 빌리 친구들이 마피아 게임을 하러 놀러옵니다. 신곡 댕으로 돌아온 빌리의 시은 씨, 하루나 씨가 오시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배성재 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되니까 배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아 빈대. 진짜 빈대가 난리 들었다. 빈대 공포야. 진짜 끔찍하죠. 아니, 숙박업소에서 빈대가 나오면은 이 원래는 신고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숨긴대요. 그래서 숙박업소들이 빈대가 나와도 그냥 이게 차질이 생기니까 영업에 그냥 그대로 묵인하고 뒀던 거죠 계속.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거 빈대가 요런 팀 있잖아 요런데 들어가서 숨어 있는데 불 켜면 휙 들어가서. 이 근데 너무 좋던데 그. 그 미라에 나오는 그 시체먹는 아, 벌레들 아. 그런 것처럼. 거듭 속에 나와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 끄면 나와가지고 병은 안 옮긴다고 하긴 하는데 병을 옮기는 문제는 이제 겁나 가려우니까 그렇죠. 야 빈대라니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빈대에 학을 빼는 사람들의 그 경험담들이 쏟아집니다. 뉴스에서 봤죠. 아 풍뎅이 사이즈는 아니고 요만하죠. 풍뎅이 세상에 그 미라에서 진짜 사람 뜯어먹고 죽이는 그거잖아요. 좁쌀만하죠. 예. 야 빈대라니 진짜 끔찍하다. 광고 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 옛날 막 재벌 회장도 빈대 때문에 죽으려고 그랬다는 정주영 회장이든. 와 진짜 옛날인가 보다.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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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쭉하게 한 번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빈대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좀 죄송하네요 뭔가. 아 이거 그 앱. 어휴 맞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싱글이에요. 맞아요 싱글 앨범. 감사합니다. 어 굉장히 가볍네요. 맞아요. 뜯어봐야 되죠. 네네네. 안에 이제 포토카드가 QR로 된 앨범이어가지고. 와 정말. 미래 세계군요.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포토카드 아닙니까? 이거 혹시? 포토카드인데 예. 뒤에 이제 이 QR을 아. 하면은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럼 그걸 저장해서 쓰라고? 네네네. 와 아, 실물도 있고 이거를. 맞아요. 오 자 사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것도 다 판매하는 거죠? 아 맞습니다. 그쵸? 왜 근데 허경의 인증을 알뜰폰 유심칩인 줄 알았다고. 아 이거를 QR 하면
그냥 아마 어플이 필요할. 아. 뭘 써주셨어. 아, 축하드립니다. 예.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화이팅. 아, 포카 앨범이라는 어플이 있어야 되네요. 아, 네. 설명서가 있네요, 따로. 어, 이건 받아놓으면 좋겠네요. 포카 앨범이. 어, 그래도 맥시네. 두 트랙이네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표현하니까 얼마 전에 제가 로또 샀는데 오, 로또 하면서 그 단어를 처음 봤어요. 낙첨이란 단어를. 낙첨의 반대는 낙첨이었어요. 뭐 실패, 뭐 탈락 이런 게 아니고 낙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알았어. 네, 되게 좀 기분이 되게 정중하게 떨어졌다는 말을 하려고 그 말을 만들어낸 건지 있는 말인지. 그래서 좀 오, 당첨이야?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낙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처음 알았어요. 로또 해본 적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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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주패 꽂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아직 성인이 아니어가지고. 아. 아 그렇구나. 모발도 낙첨이라고. 사람들이 또. 아마 그걸 늘리면은 크실 거예요. 너무 제일 조그맣게 하시는 게 좋아요. 성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제일 조그맣게 하니까 그래서 안 다치잖아. 네? 반대편이 안 다치잖아요. 아니요, 반대편 일부러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더워서. 아니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데 길이가 네? 이미? 아니 이렇게 옆으로 해서 그렇죠. 사선이 길이가 기니까. 네, 제가 이제 앞은 좁고 이제 이게 조금 있기 때문에 에일리언 서양형. 서양형 에일리언. 네, 서구형 에일리언. 에일리언 몰라요 이분들은. 아 외국인이지 에일리언도 뭐 서구권이지. 어리셔가지고 에일리언이 뭔지. 아 에일리언 혹시 처음 들어보셨어요? 에일리언? 에일리언? 네. 영화 에일리언 혹시? 모르죠. 에일리언은 아. 에일리언은 79년에 나온 영화. 아, 어떻게 알아요? 79년이고 2006년이에요. 저도 에일리언을 먼저 본 게 아니에요. 프로메테우스 나올 때쯤 내 애기였어요. 프로메테우스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원부터 본 게 아니에요. 아 그걸 또 아, 그렇구나. 또 참 오래됐구나 벌써. 아. 에일리 그냥 에일리님 말고 댓글에 에일리님이라고. 아 0506년생이시구나. 맞습니다. 와 뱅이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뱅. 뱅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뱅. 뱅. 어 뱅이 DANG로 쓰세요 혹시? 맞습니다. 어, 그러면 그 뜻으로 쓰시는 거예요? 네. 댕. 아 댕 어떤 뜻으로 댕. 쓰세요? 그 추임새. 아 댕으로. 추임새 댕이 뭐예요? 그 약간 뭔가 그 외국 분들이 추임새 느낌으로도 네. 많이 쓰시는. 아 그게 사실은 댐을 귀엽게 표시하는 게 댕이거든요. 아, 슬랭으로. 어. 댕. 뭐 근데 비속은 아니니까. 댕. 댕. 귀엽지. 귀여운 예 단어. 뚱댕 성재. 혹시 뭐 너무 읽기 힘드시거나 뭐 그렇진 않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좋습니다. 근데 아예 저 우리 글자 키워드리고 성재형이랑 저는 아예 잘라서 그냥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잘렸어? 채팅으로 확대하니까 아, 뭐가? 화면이요. 아니, 제가 보는 화면에서는 빌린 두 분만 그렇게 시윤님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아니 나오고 있어. 얘네들은 뭐 신경 안 쓰지. 나오고 있어. 나오고 있어. 조금만 안쪽으로 오세요. 서로는 필요 없어. 아니 그러려면 아예 옆에 제가 좀 실내를 범할 정도로 옆에 붙어야 돼. 조금만 같이 나오려면 안 돼. 나오고 있어요. 형 같이 나오려면은 제가 그 정도로 붙어서 안 되고 아 괜찮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어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잘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뭐 상관없어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아예 그냥 이따 한번 보세요. 어 여기서는 잘라요. 그 둘이 없어. 정확하게 아, 잘렸어 둘만. 어 어떻게 그게 되지? 아 채팅창 따로 띄웠구나.
아 여기 또 뭐 형 보려고 찍는 거 아니라고 하시는데 저도 알아요. 예. 고주가 뭐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 화면 낙첨. 아 낙첨입니다 진짜. 아. 자 가볼까요? 있습니다. 두 분 시작하실 때 멘트 있습니다. 네.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자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클럽 패션은 이분 패션으로 패션 베텐의 최고의 패셔니스타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클럽 아. 예, 클럽 패션의 저 앞 뭐 선봉장 앞잡이 넉살입니다. 네. 그야말로 넉살 룩으로 대변되는 서울 구락부 패션. 진짜 끔찍하게도 붙지 말아야 할 단어들이 세 가지가 붙었어요. 서울 클럽 패션. 일단 클럽 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끔찍한 조합이고요. 네. 거기다가 서울까지 붙으면 끔찍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꾸 뭘 다 죄다 뭐 죄울 같다고. 아, 저희 화요일 코너에서 네. 이제 뭐 청취자분이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제 네. 지방에 사시는 분이 네. 서울에 이제 올라올 때 서울 클럽에 가고 싶은데 서울 클럽 패션이 뭔지 궁금해하면서 저희한테 룩을 좀 네. 추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구락부 패션은 넉살 룩이 짱이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성재형 때는 클럽이 없잖아요 일단.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동아리를 클럽이라고 하는 거 외에는 아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네. 무슨 소리입니까? 아, 예 일단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저처럼 입고 가면 약간 위험합니다. 최대한 비싼 옷 입고 가세요. 멋있다고 생각하는 걸로. 예 예 어 입구에서 낙첨될 수 있으니까. 예 입구에서 저 정중하게 예. 거절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옷 입고 가시길.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무대 천재, 표정 천재 그룹을 불리는 빌리가 댕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신나는 노래 댕 하고 감탄이 절로 나오는 칼군무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댕으로 돌아온 빌리의 귀여운 막내즈 하슌즈, 시윤씨, 하루나씨 두 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빌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남심자극 방송 베텐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각자 인사도 한 번씩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빌리의 하루나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빌리 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시윤 씨는 올해 4월에 네. 프로듀스 1077 코너 초대석으로 또 한 번 오셨었어요. 맞아요. 뭐, 베텐 익숙하실 거고. 그럼요. 그럼요. 좋은 기억 갖고 계시나요? 아니면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나요? 네. 예. 너무 긴장했지만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하루나 씨는 베텐이 오늘 처음이신데 네. 하루나 씨가 오므로써 오늘로써 빌리 멤버 전원 출연해서 드래곤볼 달성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예. 하루나 씨는 일본 멤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전하 넉살 씨가 네. 이제 최대한 또 표준어를 쓸 거지만 그렇죠. 너무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거나 네. 또 채팅창에 좀 무리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못 알아보겠다. 네. 네. 또 좀 이상하다 이런 말들은 네. 저희한테 막 얘기해 주시면 아, 네. 저희가 바로 차단해드리거나 내쫓거나 뭔가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된다. 그 즉시 잠시만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아, 네. 예, 좀 더 이렇게 소통이 좀 더 원활하게 될 거라는 것을 네. 말씀드립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시면 돼요. 당당히 요구하세요. 네. 예. 자 채팅창 어떠세요? 하루나 씨 보기에는? 어. 우리는 빌리를 사랑한다. 뭐, DJ가 이상해요. 예. 뭐 이런 거. 네 이상해 이런 거. 아저씨가 제일 이상해요. 아저씨가 제일 이상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많이 댓글 남. 저 형 왜 이렇게 버벅거려 뭐 이런 말도. 그렇죠. 네. 이상한 말은 넉살님이 제일 많이 해요. 어떡해요. 그렇죠. 천천히 하려고. 네. 자, 두 분은 팀의 막내즈입니다. 시윤 씨가 2005년생, 네. 하루나 씨가 2006년생. 네. 야, 그렇습니다. 이때쯤이면 넉살 씨가 예. 뭐 하고 계셨죠? 06년 때는 독일 월드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을 했고요. 20살 때고요. 네. 05년 때는 이제 고3이었네요. 뭐. 뭐 랩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세상을 원망하면서. 세상을 왜 원망해죠? 아, 뭐 이걸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뭐 세상은 잘 안 풀리고 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아. 뭐 복권은 낙첨되고 뭐 이러니까. 예.
굉장히 아, 세상에 내 탓이 아니고 세상 탓이다. 네, 막 랩으로 막 세상에 분노로 쏟아냈던 시기군요. 아 그렇군요. 이때 0506이면 형님은 저 뭐라고 계시죠 우리 배디는? 2005년에는 KBS 입사했고 2006년에는 SBS 입사하고 야. 예, 그리고 입사를 한 번씩 했었던 해네요. 배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을 때. 배신의 인생은 아니고 축구 재밌게 보던 예. 박지성 선수가 또 맨유로 가던 그때죠. 예. 딱 막내주 두 분이 방송에 같이 출연하신 적이 어디 있나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오, 그래요. 영광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광입니다. 예. 두 분 케미는 어떠신가요? 일단 저희 둘이서 있으면은 뭔가 제일 편하고 나이 차이가 제일 안 나서 네네. 아마 제일 편한 케미가 나오지 않을까. 진짜 제일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언니예요. 아, 언니예요. 평소에도 대화도 많이 하고요. 네, 네.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얘기를 많이 해서. 주로 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나요? 제가 일본어 공부하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일본어로 대화를 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고 루나도 이제 한국어를 워낙 잘하긴 하지만 연습생 때는 진짜 아예 모르는 상태로 왔었어가지고 연습생 때부터 계속 한국어를 네, 서로 같이 연습했습니다. 되게 저 올바른 관계네. 서로 공부하고 예. 네. 서로 도와주고 좋다. 서로와 제일 편하고 그럼 멤버들 중에 조금 뭐 제일 좀 멀게 느껴지는 분은 누가 있으신데요? 멀게요. 방금 동시에 멀게요. 멀게. 예. 네, 아무래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없다. 묘한 표현이네요. 아무래도. 아무래도가 아무래도 아무래도 없다. 네. 아무래도 다음에 없다가 나오니까 마법의 단어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그동안 미니 앨범. 프로젝트 맞아요. 앨범, OST 앨범 내다가 드디어 이번에 빌리의 첫 싱글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Side B, Memoirs of Echo Unseen. 맞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읽는 거예요? Memoirs? Memoirs of Echo Unseen. 무슨 뜻이죠? 이게 또 저희가 계속 무의식 세계 얘기만 하다가 또 여러 가지 섞여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네. 그거를 또 제목으로도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이나 이런 걸. 되게 심오한 표현이. 이게 아무래도 스타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되게 중요한 뜻이 담긴 그런 제목입니다. 아무래도 무의식이다. 무의식이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셉션. 인셉션 느낌. 인셉션. 아, 그렇죠. 그렇죠. 회상. 예. 그렇죠라고 했어요. 하루다님이 조금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게 어떤 사이드 B, Memoirs of Echo Unseen. 저요? 예. 메모리스 오브. 예. 저 설명 선물도 받았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 안 들었나? 예. 아니 이게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저희가 세계관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네. 빌리의 세계관이 가장 좀 이게 심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이 타이틀곡이 대행인데. 네. 굉장히 특이한 제목이거든요. 어떤 곡인가요? 이건. 네, 이 타이틀곡 때는요. 네네. 폴카 리듬에 힙합과 신스팝을 접목시킨 퓨전 일렉트로 팝곡이고요. 네네. 장르가 지금 여성인 것 같아요. 폴카의 뭐라고요? 뭐, 거기서부터 폴카 리듬에. 폴카 리듬에. 힙합 일렉. 뭐. 네, 힙합과 신스팝을 신스팝, 네. 접목시킨. 일렉. 폴 아닌데 퓨전 일렉트로 팝곡이에요. 폴카리랑 뭐라고요? 그건 아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폴카 리듬의 힙합과 신스팝 퓨전 일렉트로닉 팝. 오. 자, 넉진모님 네. 해석 좀 해주시죠. 일단은 아무래도 좋은 노래다. 네. 네. 퓨전다. 그러니까 퓨전식이다. 아, 야, 이거는 막 저 교차로 같은 노래다. 아. 사거리 중앙에 있는 노래다. 아. 네, 아무래도 굉장히 많은 좋은 요소들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아, 퓨전 요리다. 예, 퓨전 요리다. 네. 아. 네, 고등어 파스타다. 그런 고등어 파스타 아닌가? 퓨전 아닌가? 그거 아닌가요? 예, 네,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뭔가 맛있는 노래. 네. 네. 다 맛있는 부위만 모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죠. 쫀득쫀득한 예, 피자로 치면은 위에다가 모든 걸 다 넣은 토핑. 나 좋아요. 예. 이렇게 해드리면 됩니까? 아,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다, 예. 좋다. 예. 그래요. A 사이드는 뭔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네. B 사이드는 네. 내면의 모습? 네, 내면의 모습.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맞아. 네. 제작에 참여하셨나요? 곡이라도 곡을 줬어요? 제가? 아, 제가 이렇게 좀 심오하게.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 또 조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 해드립니다. 예, 콤비네이션 피자. 피자.
예. 자, 발매하자마자 전 세계 10개 지역 K-POP 차트 탑5에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뮤직비디오는 공개 3일 만에 1000만 뷰. 현재는 2000만 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진짜 엄청난 반응이네요. 반응을 보면서 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멤버들은. 맞아. 반응 보면서 또 반응이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예. 맞아요.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 앨범을 저희가 엄청 열심히 모든 앨범을 열심히 준비하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이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면서 더더욱 지금 활동 중이니까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더더욱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야. 감사합니다. 월클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좋다 좋다. 예. 그리고 가사에도 나오고 저희가 첫 곡으로 틀었거든요 오늘. 아 진짜요? 예. 그 부제이기도 한 포커스 포커스. 맞아요. 요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 그냥 됩니까? 네, 약간 마법 주문인데 네네. 딱히 막 특별한 뜻이 있기보다는 그냥 좀 주문을 거는 느낌이 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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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거네요. 예. 맞아요, 예. 완벽합니다. 포커스 포커스. 약간 주문도 근데 이제 좋은 주문이 있고 네. 약간 뭔가 사악한 주문도 있잖아요. 해리포터 보면 이거는 약간 좋은 주문인가요? 아니면 약간 좋은 주문. 좋은 주문 쪽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수리수리 마술이 정도죠. 뭐 한국어로. 맞습니다. 수리수리 마술이라고 하면 너무 올드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에 이게 포커스 포커스가. 알겠습니다. 수리수리 마술. 뭐 이런 거에. 맞아요. 자, 싱글 앨범에 보면 땡. 예. 땡. 1번에 괄호치고 포커스 포커스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꼭 사서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활동 2주차를 지금 넘기고 있고요.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넉살 씨가 두 분의 네. 프로필과 근황을 소개하는 코너를 가보겠습니다.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선물해드리고요. 50초 안에 끊으면 넉머님께 커피까지 드리는 코너입니다. 바로 60초 한 문장 프로필 넉 베이비에게 분유를 3, 2, 1. 윤종신의 걸그룹이라는 수식어로 데뷔한 빌리는 미스틱 스토리의 첫 걸그룹으로 2021년 11월에 데뷔했고요. 비주얼 퍼포먼스 노래 다되는 팀으로 특히 긴가민가요 활동 당시 빌리 멤버들의 활기찬 표정 연기가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이번 첫 싱글 앨범을 내고 신곡 대행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막내 제시우는 2005년생 팀 내 메인 래퍼로 4살 때 베이비 원더걸스로 스타킹에 출연, 2010년에 가요대전 리트 손담비로 출연하며 꼬꼬마 시절부터 TV에 출연했고요. 막내지만 키가 가장 크고 다리가 정말 긴 비육강패이고 걸그룹 비비지의 팬이며 잠보다 밥이 중요한 식성 좋은 멤버로 최애 음식의 치킨 사랑스러운 뿜뿜하는 라랑둥이며 MBTI 과몰입니다. 하루나 2006년 오사카 출신 데뷔전스 치키야 같은 댄서가 출신으로 일본에서 댄서로 활동하다가 빌리로 합류. 귀여운 외모와 달리 중저음 톤이 완전 매력 여롭고 느긋한 성격으로 화를 안 내는 평화주의자.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별명이 하달링. 좋아하는 한국 음식으로 로제찜 딱 요즘 빠진 음식은 말하라고 하고요. 어려운 한국말 단어는 공룡. 자신의 상징 동물을 거북이면 자유 않고 가위바위보로 못할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은 46초. 이거 무조건 납첨일 줄 알았는데. 근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많이 버벅거렸는데. 그러니까요. 자, 넉 베이비에게 분유 그리고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자, 50초 이내 성공하셨어요. 좋습니다. 아,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자, 시윤 씨는 뭐 이력 중에 네. 제일 유명해요. 베이비 원더걸스 그리고 리틀 손담비.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때가 근데 기억이 잘 나나요? 화면으로 본 거 말고 내가 나갔을 때 그 기억.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 장면들이 약간 그런 거예요. 무대 뒤에서 이제 뭐 나가기 전에 라든지 무대 위에서 봤던 뭔가 엄청 빛나는 빛들 이제 조명들. 조명이 그죠. 랑 뭐 관객분들이나 앞에 앉아 있던 엄마 봤던 거 이런 게 기억에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만 나이로 5살? 맞아요. 그쵸? 만나요 4살? 4살. 와, 그러니까 그 기억이 그렇게 흐리흐리 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때 긴장을 했던 기억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똑같지 뭐 이런 느낌이었나요? 긴장이라는 감정보다 아마 조금 더 그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춤추는 걸 좋아했었어가지고. 지금 사진을 띄워주셨는데 이 사진 표정만 봤을 때는 긴장은 없는 것 같아요. 가운데 사진은 그러게요. 오케이. 아사라비아지 콜롬비아 스타일이거든요. 네. 완전 신나 보여요. 예. 앞니 빠진 거. 맞아요. 너무 귀여워요. 예.
강호동 선배님 무섭지 않았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아, 진짜요? 저...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무섭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 그냥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그때 엄청 같이 이렇게 사진 찍어주셨던 기억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너무 아가아가인데. 다들 지금 뭐 씹어먹는 표정인 것 같다고. 지금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요, 무대를. 예. 감사합니다. 하루나 씨는 4살 때는 뭐 하셨습니까? 저도 춤을 추는 걸 좋아해서 그때는 네. 학원을 다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집에서 그냥 TV 보면서 춤추거나 그냥 뭐 공원에서 놀거나 공원에서 놀이터 놀이터 귀여워 아 정상적인 아이였네요 그냥 진짜 그냥 그렇죠. 완전 그냥. 네 살 때 스타킹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좀 흔치 않죠 사실 그렇죠. 예 그 주특기가 댄스신데 일본에서 한국 댄스 배우는 댄스 학원 다니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니는 춤 학원이 있었어요. 오~ 아니 일본에는 그런 방송 댄스나 이런 쪽 학원이 없나요? 반선 댄스, 그 이런, 방송 이런 댄스? 아이돌 댄스나 네. 이런 걸 가르쳐주는 가수 댄스. 아, 예. 네. 근데 거기는 K-pop 안무를 커버하는 수업이 따로 있었어가지고 저는 그거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 배우면 어떻게 바로바로 좀 실력이 늘어나나요? 네, 근데 완전 약간 아이돌들은 각도 맞추고 디테일 하나씩 맞추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맞추고 하면은 뭔가 자기 혼자 추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게 좀 느는 것 같아요. 팀플레이가. 팀워크가 좀 팀워크. 같이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군요. 근데 뭐 잘 추는 사람만 늘 거예요. 확실히. 네. 넉살 씨도 그 댄스 담당이거든요. 그룹 활동을 했었는데. 아, 예. 저 그저께 독감 주사 맞아서 이런 질문은 저 예, 좀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예, 익스큐즈 미 하겠습니다. 아, 원래는 독감 주사 안 맞았으면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아, 제가 지금 팔이 팔에 감각이 없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저 예, 예전에 뭐 저도 춤을 좋아했으나 지금은 저 많이 삐그덕거리고 아파요. 저는 예. 그룹명은 세컨 보이즈. 예, 멤버가 화려해요. 아, 네. 네. 박재범, 로꼬, 뭐 안미스 저 이렇게. 그래서 화려합니다. 예. 예. 이제 뭐 다시는 안 하겠다고 서로 이제 얼굴을 좀 붉혔고. 아 진짜요? 아 근데 저는 그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거 이거 꼭 물어보실까 아마 베디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네. 한국 댄스, 일본 댄스. 일본 내에서도 한국 아이돌 이제 춤을 가르치는 게 있고. 근데 일본 댄스랑 딱 정확한 차이점이 좀 있는지. 한국 댄스와 일본 댄스의 어떤 차이점? 약간 방금도 말했지만 제가 배웠던 게 한국 아이돌 춤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일본도 그렇고 뭐 똑같지만 약간 한국 아이돌 안무가 더 약간 칼각? 네. 칼군무 맞아요. 그 하나씩 뭔가 딱 더 디테일하게 맞춘 게 기계처럼 있어서 그치. 그게 저는 어려웠어요. 일본 아이돌은 그래도 조금은 좀 느슨한 면이 약간, 이 정도까지 막 몇 센치까지 안 맞추고 그냥 안무를 맞아, 뭔가 각자 뭔가 각자 스타일대로 추는 게 많은데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좀 맞추는 게 자기 느낌대로 좀 어필하고 네. 귀엽게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 아이돌들은 되게 이제 칼군무 칼군무가 그렇군요. 자, 두 분 특징이 시윤 씨는 잠보다 밥이 중요하고 하루나 씨는 잠이 더 중요하고. 예. 오호. 그래요? 같다.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건 반대네요. 네. 와, 이거 근데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맞아요. 예. 배디는 혹시. 저요? 예. 잠입니까? 밥입니까? 밥이죠. 아니, 먹고 자는, 먹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고. 예. 먹고 바로 자면 되니까. 바로 자면은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네요. 전혀 걸리지 않아요. 예. 굉장히 강하네요, 확실히. 예. 사람이. 전혀 걸리지 않아요. 예. 하루나치는 왜 드시고 자는데 뭐 지장 있나요? 뭐 먹고 자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잠이 먼저인지. 먹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 먹고 자면은 일어나서 조금 약간 더부룩하고 속이 안 좋아져요. 네. 맞아 맞아. 그렇죠. 그리고 진짜 너무 졸리면 배고픈 것도 까먹어요. 진짜. 그게 까먹어져요. 그냥 그냥 저도 모르게 잠들고 스르륵.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죠. 예. 예.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많이 먹으면 다음 날이 힘들어요 좀. 예. 아침에도 배도 별로 안 고프고 뭐 소화가 다 안 된 것 같은. 웃지 왜 웃죠? 전혀 이해 못 한다는 듯한 그 이상한 웃음. 그래요. 예. 혹시 못 드시는 한국 음식 있으신가요, 한솔아 씨는? 못 드시. 못 먹는. 못 먹는.
근데 제가 짜장면 안 짜장면이 한국 음식 아닌가? 맞아요. 뭐, 한국화된 음식이죠. 네. 짜장면을 원래 정말 안 좋아했는데 네네. 최근에 정말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 빼고는 그 없어진 것 같아요. 못 먹는 음식이 딱히 없네. 약간 루나가 입맛이 진짜 특이한 게 한국 그 약간 약과나 정말 그런 한국인들이 약간 문화적인 전통 음식을 전통. 굉장히 맞아요. 좋아해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전통이라면 매운 것도 좀 드시는 편입니까 혹시? 원래는 매운 걸 진짜 못 먹었는데 잘 먹게 그래도 진짜로 김치찌개 정도는 완전 좋아해요. 그거 매울 텐데 적응을 하셨구나. 처음에는 편의점 삼각김밥도 못 먹었어요. 너무 김치 든 거 좀 빨간 색깔들. 네, 지금은 너무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도 짜장면을 제일 마지막으로 드셨군요. 의외에 나 짜장면은 사실 좀 호불호가 안 갈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짜장면을. 뭔가 뭐지 한국 오기 전부터 먹어보고 싶어서 도착하자마자 먹었거든요. 상상이랑 달랐죠? 네. 약간 이런 맛이었구나 해서 안 먹고 있었다가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맛집 가서 드셨나봐요? 아니에요? 맛있는 데서 아마도 시킨 것 같아요. 고추장 넣으셨나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고추장? 안 넣은 것 같아요. 짜장면에 식초까지 넣었나요? 식초 조금 한 두세 방울 정도 넣고 고춧가루랑 고춧가루를 조금 뿌리고 그렇게 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짜장면은 가게마다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맛있는 데로 가보시면 또 다른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너무 맛있는 데서 먹었나 봐요. 고춧가루. 제가 고추장이라고 그랬나요? 네. 고추장. 헛소리를 했네요. 아니요. 춘장에 같이 넣는 분들도 있으니까. 고춧가루. 박사님인 줄 알고 가만히 있었죠. 그러면 또 얼마나 고추장을 넣었구나. 아니 워낙. 어제 마피아 게임에서 바로 잡혔겠네요. 음식은 박사니까 가만히 있었다고 해서. 슬리피했네. 아무래도. 그리고 후라이를 꼭 안에 위에다가 얹어서 두 개 정도 얹어서 먹으면 그렇죠. 최고의 맛입니다. 그렇게 그냥 후라이라고 하면 계란.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그냥 후라이라고 하니까 좀. 자, 그리고 그 시윤 씨는 그러면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최고의 음식은 1, 2, 3 꼽아보신다면? 1, 2, 3 뭔가 되게 그냥 계속 꾸준히 생각나는 거는 닭강정. 디테일하다. 치킨을 진짜 좋아하는데 치킨은 뭔가 먹기에 되게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는데 닭강정은 왠지 모르게 되게 가볍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게 신기하네. 맞아요. 이미지가 약간 뭐랄지 뼈도 정확하다. 없고. 근데 사실은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 튀긴 데다가 소스까지 버무려진 거라 더 좀 이게 헤비할 수 있는데 맞아요. 오히려 더 헤비할 텐데 그렇죠. 오히려 후라이드보다 이 정도면 뭐 맞아요. 잘게 잘라서 그런 거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식사의 느낌보다 간식 핑거푸드의 느낌이 있거든요. 간식의 느낌 닭 죄책감이 덜해요. 핑거푸드라고 집어서 먹는 그 그렇죠. 작은 그런 거를 그냥 오다 가다 먹는 느낌인데 간식 느낌이 맞아요. 이제 닭강정 조금 작으니까 그래도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치킨팝 같은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닭강정이랑 좀 다르네요. 그렇죠. 뭔가 밥반찬 같은 느낌도 있고 그것도 그렇네. 반찬으로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옛날 그 급식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자 그리고 MBTI 박사시잖아요. 네. 과몰입을 하고 계시고 아직도 과몰입 중이신가요? 네. 그래도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 사랑합니다. 하루나 씨 MBTI는 어떻게 되시나요? ESTP. ESTP. 아 왜? 말해줬어. ESTP. 넉살 씨의 그 지금 대화를 좀 해봐요. MBTI를 맞힐 수 있으세요? 자, 넉살의 MBTI. 너무 어려운데. 어려워요? 뭔가 어려운가요? 이실 것 같기도 하고 이이실 것 같기도 해요. 이. 두 개밖에 없는데. 아이 이 말고 다른 원래 게 원래 대부분이면은 이제 원래 대부분이면 딱 이이실 것 같아요가 되는데 반반의 느낌이 있으셔서 이. 이 정답입니다. 오케이. 다음으로 가시죠. 2에 아무래도 2. 아무래도 2. 3개 남았다. 2 하고 쭉쭉 가시죠. 엔 어, 좋아요. JLD라고 하신 분 있고요. 뭐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NN. 어, 좋아요. 정답이에요. 오, 맞았어요? 절반 맞았어요. 티는 아니실 것 같아서 F. 오, 2에 맞아요. P랑 J가 이제 이건 좀 어려워가지고 네네.
아 피지 오. 뭔가 근데 피 다 왔다 다 왔다 피? 피 ENFP 피. 맞습니다 예! 오. 왜, 이게 왜? 뭐야 진짜요? 와. 와 ENFP 정답이에요? 정답이에요 진짜로 진짜요? 와 예. 대박 저는 근데 E랑 I가 그 이건 제가 방송도 이런 관련 방송을 했었는데 한 6대 4 정도예요. 그런데 2가 그치. 6, I가 4. 그래서 되게 우와, 비슷한 뭐야, 정도 비율이 있다. 그것까지. 그러니까요. 대박이다. 제가 아는 근데 주당분들이 예. 그렇더라고요. 예. 이게 대부분 2인데 이제 약간 예. 숙취에 고생할 때 I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뭐 그렇죠. 환자가 될 때가 있다고. 예. 예. 아프면 집에 있어야죠 혼자. 그렇죠. 그렇죠. 예. 어디 나갑니까? 그거 말. 제가 보기엔 무조건 이예요. 넉살치는. 저는 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전 ENFP가 맞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에는 약간 아니다. 의심했어요. 결국에는 하나당 뭐 OX 퀴즈 같은 거잖아요. 뭐 아니면 돈데.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랬는데 야 내용까지 맞추셔서 제가 놀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대단하신데. 네. 오, 진짜 박사시네요. 재밌다. 잘하신다. 그리고 시윤 씨가 비비지님의, 비비지의 팬이라고 하셨는데, 다음 주에 비비지가 베텐에 오시거든요. 아, 진짜요? 비비지 멤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아, 한번 남겨보시죠. 네. 일단, 오늘 컴백을 하셨는데, 매니아 화이팅, 활동 화이팅 하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전해드릴게요. 아, 따뜻해.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진짜 코너, 마피아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자, 오늘은 4인 마피아 게임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저 이거 종이쪽지 옆에서 보일 수도 있으니까 잘 가려서 봐주시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짠 이렇게 발표도 해야 되니까 잘 숨겨놔주세요. 버리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 ENFP 맞추셔가지고 약간 기가 죽었어요. 아 진짜요? 오늘은 뭐 못하겠는데 이거. 아 왜? 와, 약간 무서운데. 근데 진짜 너무 잘 맞추셨는데. 아 진짜요? 네. 저 한 번에 맞췄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번에. 이나 아이 같은데 이걸 타는데. 그게 너무 헷갈렸어요. 저요? 저는 INFJ입니다. 오. INFJ. INFJ. 이상한 사람. 뭐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디 뭐 교도소에 제일 많은 MBTI라. 아, 예. 예수님 성격. 예수님 성격. 예수님 성격. 예. 구원자 성격. 알 수 없는 사람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 뭐야? 어? INFJ면 저랑 정반대예요. FJ였나? 정반대예요? 네. 맞아. ESTP여서. 그쵸? 아 그렇군요. 오. 아, 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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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반대. 완전 거꾸로군요. 네. 예. 재밌다. 아, 이 성격을 알고. 맞아요. 시윤 씨는 뭐시죠? 시윤님은. INFP입니다. 아, INFP. INFP. 네, INFP. 저도 그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MBTI를 알고 지금 마피아 게임을 하니까 좀 묘하네요. 그러게요. 반대인 게 왜 이렇게 웃기냐. 완전 반대. 완전 정반대. 신기하다. 무조건 다른 길로 가는 두 명. 그리고 외모도 정반대라는데. 아니지. 외모는 뭐랄까. 아, 반대라고 하기도 좀 그렇죠. 더 심한 얘기하고 싶은데 이 생각이 안 나네. 반대보다 더 심한 거 없나? 낙첨? 낙첨과 당첨? 상극이다. 상극. 룰 설명 듣고 오셨습니다. 자, 1차 제목 때 시민이 마피아를 잡아내면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요. 2차 제목 때 마피아를 잡게 되면 치킨 드립니다. 1차에 백상, 2차에 치킨.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게임을 시작합니다. 너무 떨린다. 항상 이거 읽을 때만 생각나는 건데 1차에 아니, 마피아가 살아나오면 백화점 상품권을 시민이 가져가는 숫자 몰표를 받아야 되지 않나? 뭐 그렇게 몰 상품권. 얼마나 많이 생각했으면 버벅여. 내일 몰빵이라고 할까 봐. 석장을 다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욕심 좀 봐세요. 볼까요? 정말. 자, 방송 활동하면서 또는 평소에 댕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 토크 주제 댕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 방송 활동을 하면서 방송 활동을 하면서 뭐 아니더라도 방송 활동 혹은 아니더라도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또 빌리 멤버 두 분은 방송 활동 자체가 뭐 길지 않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여러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자, 이 정도를 하고 저희가 2부에 돌아와서 게임을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방 지각 사건. 메디가 옛날 DJ가 예. 아 진짜. 생방을 펑크낸. 생방이었죠?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남자. 피파 다 늦었을 거야 분명히. 피파 피파. 아 우리 조나단이 저 손흥민님이랑 피파에서 이겼다고 컨텐츠 영국 가서 또 게임 했거든요. 충격 충격 받았던 거. 충격 받았던 거. 게스트가 진행. 자꾸 말을 하네. 자꾸 말을 해. 아 당황하는 꼴이 너무 웃기다. 어 나단이 다행이다. 그래도 손흥민님 이겨서.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의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너까지 마피아 오늘은 신나는 노래 댕으로 돌아온 깜찍발랄 걸그룹 빌리의 막내즈 시윤씨 하루나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배텐의 패셔니스타 서울클럽 패션 넉살씨도 나와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이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건데 네. 하루나 씨는 마피아 게임 해보셨나요? 네. 어 어디서 해보셨어요? 그 멤버들끼리도 자주 하고. 아 그래요? 일본에서도 많이 해요. 아 일본에서도요? 네. 이름이 다른가요 혹시? 네 달라요. 뭐라고요? 어떤 이름으로? 그 진로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진로 게임? 그거예요. 그 동물. 동물. 동물? 늑대? 어. 예. 맞아요. 양과 늑대 게임으로 외국에서 많이 하는. 아, 양과 네네. 늑대 게임. 네. 네. 야쿠자 게임은 아니네요. 그렇죠. 그거는 너무 무서운데. 아니, 마피아 네. 게임이면 야쿠자 게임. 마피아도 무서운다는데 야쿠자로 오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그거는. 예. 아, 전에 그 일본 방송인 그 모에카 씨가 오셔 가지고 야쿠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 그건 조금 예, 무게감이 다르네. 가까운 지를 가까워서 그런가? 예. 어. 술 게임이라는 줄 알고 또 자 그러면 어쨌든 방송 활동 중 혹은 예. 아니더라도 살면서 댕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 이거를 오늘 토크 주제로 하시면 되고요. 자 마피아는 딱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피아는 예. 단어 하나 쓰여 있는 거를 소화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뭐 2부 시작부터 소화하시면 되고요. 1차 지목 하기 전까지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넉살 씨가 역시 시범조교. 아무래도 저죠? 예. 그래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방송을 되게 여러 가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방송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예능에 이제 적응할 때. 아. 이제 그때, 저기, 프로 이름을 말해도 되죠? 예. 네, 스브스니까 또, 런닝맨. 네. 거대한 프로를 탁 나가게 됐죠.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일단 자료가 있어요. SBS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네. 프로 이름을 말해도 되죠라는. 아니 왜냐면은 이상한 저기 허락을 받네요. 아니 지금 독감 주사 때문에 오락가락합니다. 독감 주사. 독감. 당신이 독감 주사. 그래서 그때 이제 코드 콘스트랑 나갔었는데 네. 막 동네 노래도 하고 이제 같이 했던 뭐 향수라는 노래도 하고 그래서 뭐 재석이 형이랑 얘기도 하고 그때 이제 좀 뭐랄까. 다른 프로도 하고 있었는데 이 런닝맨은 뭔가 이제 되게 상징성이 큰 프로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그거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전 코드 콘스트 혹시 아세요? 아, 네. 예, 지금 그 친구가 이제 방송도 많이 하는데 원래 되게 외골수적인 친구예요. 그러니까 되게 힙합맨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때 같이 하는데 이제 뭐 물에 다이빙도 하고 예, 살신성인 막 거품 위에서 슬라이딩하고 막. 예, 그렇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근데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방송을 그 뒤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 예, 코드 콘서트도 이제 뭐 요즘에는 그쵸, 방송에서 많이 이제 볼 수 있죠. 예, 그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우리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댕 했던 게 뭐예요? 너무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할 줄 몰랐는데 코쿤은 네. 아마 그게 제대로 된 예능이 첫 번째였는데 다이빙하고 야 너 괜찮겠어? 막 이렇게 말렸거든요. 네네.
근데 막 다이빙하고 막 거품에서 슬라이딩하고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충격적이었죠, 저는 그 모습이. 넉살 씨도 그게 첫 예능이에요? 아니죠. 저는 조금 뭐 놀라운 토요일도 원래 하고 있었고 간혹가다 몇 개씩 하고 있었는데 그 정도 큰 게스트로는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락스에도 나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음악 가요제였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좀 가는 좀 프로젝트였거든요. 근데 라스는 그냥 앉아서 얘기하는 거고 그렇게 막 다이빙하고 막 거품에서 슬라이딩 그 하고 이런 거는 좀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저는 그냥 이제 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했는데 코드 콘서트의 모습이 참 되게 재밌었다, 아~ 예, 충격적이었다 뭐 이런 거죠. 예. 충격. 예. 하루나 씨 뭔가 감지한 것 같은데요. 뭐 이야기가 좀 의심스러운가요? 아니요. 전혀 그렇게 할 그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서로가 저도 그렇고 시민 낙첨. 시민 낙첨이에요. 예, 오늘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예. 저는 뭐 이 정도 다른 예능이면 또 모르겠는데 예. 아,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 심지어 그걸 넉살 씨가 허락 받는 걸 깔아놓는 것도 웃기고. 왜냐하면 예전에 그게 좀 헷갈렸어요. 예전에 그 쇼미더머니를 제가 그냥 얘기해도 되는데 돈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그냥 쇼미더머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랬던 기억이 나서 이걸 그냥 물어본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다 SBS인데 런닝맨을 아 좀 헷갈릴 수도 있죠. 뭘 그렇게 또 자꾸 늘어주십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엔 시은 씨가 네. 살면서 댕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 방송이면 더 좋고요. 얘기해볼까요? 그러게요. 뭐가 아 근데 저는 사실 데뷔할 때부터 다 그러니까 충격은 아니지만 다 신기하고 좀 댕하긴 했어요. 뭔가 봤던 장소들이 네. 이제 제가 너무 꿈꿔왔던 장소들이었으니까 네네. 그런 장소들을 갔던 거랑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무대가 작았던 거. 그게 뭔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무대들이 되게 크죠? 엄청 커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가서 해보니까 생각보다 무대들이 안 크더라고요. 나에겐 이 무대가 너무 좁다. 근데 댓글에는 저 지금 아니냐고 충격적인 순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이것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무대 이런 거 뭐 방송 이제 촬영용 무대가 생각보다 되게 작잖아요. 카메라는 훨씬 크게 잡히니까. 맞아요. 처음에 좀 놀랄만 하죠. 네. 무대. 그리고요. 그리고 뭐가 있지? 선배님들 뵀을 때? 선배님들? 네. 아, 그 그냥 음악계 선배님들. 네. 그렇지. 아이돌 선배님들 이제 보면은. 땡. 누가 제일 좀 봤을 때 땡 했네요. 배성재. 제가 무슨 가요계 선배님입니까? 근데 신기했어요. 처음 뵀을 때. 저요? 네. 아 왜요? 아 한우 TV에서 많이 뵀었으니까. 어? 아 또 뭘? 진짜. 오? 근데 어떤 걸 보시길래 배성재님이? 그런 그 스포츠. 스포츠. 봤을 때. 그렇죠. 이제 뵀던. 목소리는 진짜 낫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네, 이렇게 그렇죠. 들을 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실물은 많이 목소리랑 달랐죠? 에? 아, 안 넘어가. 마지막 질문은 이게 포인트인데 안 넘어가시네. 채팅창에 유사강호동이라고 하신 분인데. 배호동이. 시윤 씨가 4월에 오셨을 때 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요새 살짝 또 무르익었죠. 그렇죠. 예. 무르익진 않고. 여기 조금 연글기 시작했다. 회사에 외국계 예. 햄버거가 들어온 이후로. 아, 좀 흔들리고 있어요. 더욱 연근 게 아닌가. 네네. 네. 자, 그래요. 무대와 선배님들을 실제로 봤을 때. 네. 하루나 씨는 어떤 때 댕 충격받았나요?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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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쇼크. 제가 원래 좀 떨리거나 긴장하거나 주목받으면은 얼굴이랑 귀가 많이 빨개져요. 아 그래요? 근데 데뷔를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짜 뭘 해도 떨려가지고 네네. 모니터 할 때마다 제 얼굴이 너무 빨간 걸 좀 충격받았고 또 그냥 일반인이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셀카만 찍었잖아요. 근데 네. 약간 그렇게 화면에 나오는 자기 모습을 보고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구나 조금 놀랐어요. 나의 모습. 네, 제 모습에 그냥 놀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게 네. 신기했어요.
내 목소리랑 내 모습 처음 볼 때는 진짜 막 이상하죠. 그렇죠. 네, 네. 너무 충격했어요. 네. 목소리도 그렇고. 저도 녹음 딱 처음에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얇다니. 이렇게 목소리가 모기 같다니 이런 생각을. 이렇게 예.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만큼 했다고 생각해도 조금 나오고 하니까 충격적이었어요. 그쵸. 얼마나 더 열심히 네. 해야 되지. 아마 많은 일반인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녹음을 한 거랑 그러니까 자기가 이 귀로 말하면서 듣는 거랑 맞아. 녹음돼서 듣는 거는 정말 다르다는 것을. 예. 네. 그리고요. 그리고요. 네. 그리고 너무 분량이 적은데요. 그러니까요. 붉은 얼굴, 예, 모습, 자신의 모습, 예. 충격. 충격. 살면서 충격 받은 거 혹시 없습니까? 어렸을 때. 어렸을 때요. 네네. 살면서. 아, 예, 그쪽으로. 근데 그럴만해 사실. 너무 어려요. 예, 너무 젊어서. 예. 아, 충격 받았을 때. 뭐였지? 저 갑자기 생각난 거 있어요. 시윤 씨도. 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아니, 모기 얘기하셔가지고 네. 생각이 났는데 네. 그 제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가 엄청 부은 거예요. 아 눈 사이가. 네. 예. 약간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아 여기가. 진짜 하루 아침에. 예. 여기 주먹으로 네. 맞으면 네. 코뼈 약간 그 잘못된 네, 네,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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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걸 딱 누나가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기를 누나가 보고. 언니 왜 그래요? 이랬었는데 모기 물렸었어요. 아 여기 코 정말 귀엽군요. 아, 네. 겨우 그런 걸로 대응했다고요? 네 너무 왜냐면 그게 그 상황이 대응이었던 게 예예. 이제 그냥 자고 일어나서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샵이었어요. 제가 스케줄을 가기 전에 베이스를 받으려고 딱 거울에 앉았는데 그 제 3의 눈과 마주를 해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이렇게 돼서 조금 그랬습니다. 아. 근데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그게 모기가 아니고 그냥 부은 사람들도 있어요. 아. 저희는 거울 보면서 네. 얼마나 매일 아침 놀라겠어요. 네. 제 주변 네. 버기라는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양쪽 눈이 야, 너 눈이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목이 물린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안압이 높은 걸로. 예. 아~ 압력이 조금 높아서 치와와처럼. 예. 예. 저도 약간 그런 타입이거든요. 아, 목이인 걸까 다행인 거죠. 아, 그렇죠. 예. 다행입니다. 언젠가 사라지니까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놀랍니다. 이 붓기는 언제 빠지지? 그렇죠. 저 중학교 때 붓기가 왜 아직도 안 빠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 네. 젖살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평생 안 빠져요. 친구 네. 40대에도 안 빠집니다. 절대 안 빠져. 네. 자 그리고 하루다님은 생각난 거 있나요? 어렸을 때 지금 얘기하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충격적 기였던 일이요? 네. 아, 뭔가 좀 예전에 댄스 학원도 오래 다니셨으니까 뭐 좀 네. 재밌는 얘기가 뭐 없을까? 일본에서 살 때 뭐 이렇게 좀 충격받은 맞아 한국 와서 충격이었던 뭐 그런 거 한국 와서 충격적이었던 거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지? 일단 짜장면 있고 이 맛이 아닌데 내가 생각한 거 아니야? 아 근데 네네. 제가 오사카에 살았었어가지고 아. 그 겨울에 눈이 안 와요. 근데 한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겨울이었는데 네. 딱 일어났는데 창문 저기 너무 하얀 거예요. 네. 그래서 보니까 겨울이었구나. 눈이 와 이렇게 왔었어요. 아 감성적이네요. 아니 근데 이럴 수 있어. 그럼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눈을? 오사카에서는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뭔가 하얀데 해서 봤는데 내가 이렇게 됐어서 충격적이었어요. 아 오사카는 눈이 안 오는군요. 네. 그렇죠. 부산처럼 몰랐네요. 부산처럼 많이 안 올 거예요 아마. 아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아 뭔가 초참. 빵. 오. 오사카 사람. 오사카 사람이라 아시죠? 베디 이거 알아요? 몰라요. 오사카 아, 오사카 출신 분들 맞죠? 맞아요, 그거 맞죠? 맞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뭐예요, 시윤님이? 나 이게 오사카 분들이 오사카 분들이 이제 리액션이 워낙 풍부하시니까 오사카 분들한테만 빵을 하면은 이거 맞는 거를 길 가다가도 해주세요. 아 진짜? 네, 진짜 오사카 모르는 분들도. 네. 해주시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모르세요, 혹시? 진짜로? 아, 진짜요? 이 강남이도, 그, 우리 강남도 오사카 네. 출신인가? 그래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오사카에 개그맨들이 많은지. 네, 코미디를 대부분 예, 되게 즐겁고 유쾌하셔가지고 성격이. 맞아요. 빵 하면 다 받아준다고. 그렇구나. 맞아요. 정말. 딱 저희 멤버, 치키 언니도 네. 오사카 멤버인데, 둘 다 이제 빵 하면은 리액션이 워낙 커가지고, 으아! 하고 진짜 저 끝까지 날라갑니다. 저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저는 그 뭐 이렇게 거기 대전처럼 뭐 맛있는 그게 있는 줄 알고 가르쳐 주신 줄 알았어요. 오사카 빵 얘기해. 오사카 빵. 되게 유명한 오사카 빵집 있는 줄 알고. 상심당 상심당. 그러니까 네. 시오치오 땅 같은 거 있는 줄 알고. 거기 저도 오사카 안 가본 지 한 20년이 넘었어. 정말 못 말리네. 오사카 빵 얘기. 아, 한국 빵이 오사카 빵보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지만. 그래요. 어, 굉장히 순수하고 감성적이에요. 워낙 어린 분들이다 보니까 댕한 것들이 네. 아주 감성적이네요. 센티멘탈하고. 진짜 귀여운 이야기들밖에. 네. 네. 자, 저는 뭐 살면서 댕, 아, 방송하면서 뭐 충격받거나 황당했던 경험이라 그러면 많을 것 같은데 오래 하셨으니까 또 저는 근데 사실 방송 사고를 그렇게 많이 내질 않아가지고 사실 뭐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뭐 당황했던거나 뭐 사고 내거나 뭐 이런, 보통 아나운서들이 나오면 뭐 방송 사고라든가 네. 이런 거 냈던 것들 경험담을 얘기하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좀 그런 자폭을 아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저는 예.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워낙 클린하게 커리어를 이어오다 보니까 아니, 근데 뭐 당황스러웠던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셨던 예능은 뭡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처음 했던 예능은 다른 게 있어요. 오늘도 수액이라고 힙합 뮤지션들끼리 어디 막 온갖 예능 프로 비슷한 그 코너들을 막 하던 네네. 거였는데 되게 좀 당황스럽기도 했었고 그것도 예. 이제 예능을 저는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예, 최초 예능 최초 예능은 예.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보통 나가면 아나운서들 예. 아나테이너로 해가지고 예. 실수했던 것들 실수담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정통 아나운서다 보니까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을 노잼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아니 말이 돼요 그게? 예. 아니 근데 첫 예능 오히려 예. 오히려 실수는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베트남에서부터. 아니 그 혹시 베디는 예. 스타골든벨 아나운서 팀 뭐 이런 거 나가본 적 없습니까? 스타골든벨 KBS 거니까 아 거기 예. 못 나가는구나. 거기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실수를 별로 안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좀 실수가 나왔고 근데 굳이 이제 초창기 실수했던 걸 찾아본다면 이제 예. 기침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독일 월드컵 때 그 응원하다가 목이 나갔는데 아침 뉴스를 하다가 기침이 나와가지고 뉴스를 하는데 이제 기침을 참아야 되잖아요. 예. 기침이라는 건 참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앵커로 컷 해가지고 제 쪽으로 넘어왔는데 제가 그 타이밍에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그 시청자 게시판에 그, 저, 그, 안경 끼고, 나이 많은 기자 저분. 그 기침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왜. 그냥 진행하냐고. 그런 게 다 달리는구나. 예, 그래가지고, 예. 뭔가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예. 아, 기침 뭐,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클린했어요. 예. 근데 제가 신입 아나운서였다는 거.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20대였거든요. 20대였거든요. 그게 제일 신기해요. 예. 아니, 저 나이 먹도록. 딱 보니까 아주 잔뼈가 굵은 기자 예. 양반이. 예. 안경 끼고 제가, 예. 이렇게 2대8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겉모습만 그랬던 것 뿐인데. 뭐 그 정도입니다. 예. 아니, 저 첫 예능인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첫 예능이요? 예. 좀 뭔가 그게 되게 형한테는 충격적이었을 수도 있는데 뭐 예능은 뭐 예전에 기적의 승부사 뭐 이런 건 워낙 옛날 거라 예. 근데 그거 이분들 태어나실 때 막 하고 예. 그런 거라서 그것도 중계하고 그런 거예요 그냥 기적의 아 중계는 아니고 그냥 리얼 바라이어티 아 예 예 베디도 그럼 참가자로 그렇죠 아나운서 팀의 에이스 그리고 이제 그 소녀시대 데뷔 시절 이거 봐 벌써 재밌잖아요 소녀시대랑 빅뱅 데뷔 시절 야 베디 이게 재밌잖아 벌써 예. 거기서 뭐 했죠 예 거기서 뭐 했죠 아나운서 팀의 에이스였어요 제가 아니, 에이스 캐릭터로 에이스라는 단어만 반복하지 말고 아 그러니까 진짜 에이스 캐릭터였어 아, 뭔가 그래서 하나 했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랬습니다 예. 여기까지 할까요? 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DJ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넉살을 한번 잡아볼까요? 아, 저 아니에요. 와, 진짜 모르겠네요. 넉살 씨 같죠? 네. 전 아예 아니에요. 시윤 씨도 느꼈을 거예요. 저는 시윤님입니다. 왜요? 네? 아니죠. 아니, 시윤님이에요. 아니, 일단 넉살 선배님께서 얘기를 하실 예. 때 약간 한 세 가지 정도가 계속 반복됐던 것 같은데 예. 다이빙이랑 거품? 거품도 진짜 많이 들었고 예. 또 하나 뭐가 있었는데 향수인가? 향수. 향수도 뭔가 예. 많이 들었어요. 향수는 저희 노래 유명한 게 있습니다. 아 그렇죠. 예, 예. 다이빙 그럼 예. 다이빙 향수 노래 한번 해주실래요? 내가 착 그걸 내가 왜 해야 되지? 아니 증명 좀 해달라. 아니 증명은 뭘 찾아서 들으세요. 내가 그걸 해버렸네. 그리고 좀 향수 좀 해버렸잖아. 내가 찾 여기까지 했어. 이게 기분 나빠요. 이렇게 많이 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비싸게 굴 거예요? 아니 비싸게 구는 게 아니라 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제 노래인데 뭘 그 노래를 증명을 좀 해달라는 거지. 아니 뭘 그렇게 그분들이 모르니까. 아, 얘 나 찾아서 나중에 들어보세요. 예, 아 저는 아닙니다. 아, 전 진짜 아닙니다. 예. 왜 저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그냥 베이스가 조금 갑자기 목이 물렸다는 얘기를 하셨던 게 예. 아. 그렇게 부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진짜 부었었어요. 나 그 루나님이 유일하게 봐줘. 증인이 있구만. 네. 예. 아. 아, 이렇게 부 루나님이 눈 사이에 네, 진짜 예. 이렇게 부었었어요. 정말 진짜로 눈이 생겼구나. 네. 거푸 저도 향수를 좀 의심했는데 네. 노래가 진짜로 있나 봐요. 진짜 있어요. 예. 진짜 짜게 돈 안 주니까 안 부르는데. 아 유명한 노래예요. 아 그래요? 어렵다. 알겠습니다. 근데 거품은 저도 의심을 했거든요. 거품은 무려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맞아요. 진짜 많이 얘기하셨어요. 넉살은 쫄보라서 한번 살짝 얘기하고 그다음에 절대 언급 안 할 텐데 아, 세 번이나 얘기한 거 보면 쫄보가 뭡니까 쫄보가.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는 진짜 아니에요. 예. 왜냐면 그때 네. 야 이거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거 해도 되나 방송을 아~ 무슨 완전 목숨 걸고 하는데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이제 충격적으로 열심히 했다 이런 생각이 나서 그냥 그 기점으로 되게 방송을 열심히 했어요 그 뒤에 예,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납니다. 어렵다. 아, 그런가? 저는 진짜 아니에요. 진짜요? 예. 정말인가요? 근데 오늘 단어가 너무 없어요. 저 말고는 전 아니에요. 예, 전 아 그래서 아닙니다. 너무. 선배님 같아.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예. 그리고 딱 처음에 들었을 때 약간 마지막까지 얘기를 듣고 그래서 뭐지? 그래서 어떤 그거는 거지? 독감주사 때문에 그랬지. 아, 독감주사. 예, 얘기를 더 재밌게 할 수 있는데 아. 그냥 나열하듯이 해버려. 아, 그런 느낌. 예, 예. 아, 역시. 독감주사는 실제로 맞았기 때문에 네. 저는 아직도 테이프 이게 붙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진짜 뭐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를요? 향수를 부르면서 뭐 벗어볼까요? 내가 자꾸랬던 비상구 이러면서 증명해주면 절대 찍지 않겠습니다. 정말이라 근데 제가 오늘 여기가 너무 짱짱해서 손목 쪽이 아, 너무 땡겨가지고 안 올라가요. 어깨를 이렇게 예 지퍼를 내리고 시윤 씨가 해서, 시윤 씨가 예. 한 번만 때려보면 되겠습니다. 아, 그거 찐 리액션인지 아닌지 아니 아니 진짜로 찐 리액션 이거는 안 돼요. 아, 안 돼요? 예 진짜로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아파요. 채팅창에 증명이 미친 자라고 하시고 자꾸 그리고 뭐 보이지도 않는 라디오에서 자꾸 뭘 증명하라 내려서 모여라 이게 소리가 찐인지 아닌지 아, 아닙니다. 예. 어허. 아 진짜 무서웠어 방금은. 조심하세요. 예 빨리 맞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하루나님일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거든요. 그죠. 예. 네. 아니거든요. 연님은 아닌 것 같아요. 오사카. 아 근데 오사카 빵이 진짜 웃겼네. 아. 오사카에서 유명한 빵. 아. 네. 어렵다. 시윤 씨가 진짜 고수면 모기 얘기를 이제 자기 차례가 넘어간 다음에 갑자기 또 하는 굉장히 고단수거든요. 과연 그 정도일까? 근데 뭐 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예. 모기가 얻어 걸렸을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이쯤 되면은 항상 제가 하는 얘기인데 베디가 중간에 이렇게 끼워넣길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냥 자기 순서가 그쵸. 아니더라도 예. 얘기할 때 얘기를 하면은 네네. 거니까. 뭐 증거도 없이 언젠가 끼워 넣었을 것이다를 추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증명하세요. 증거가 네? 없다는 증명하세요. 증거 없다는 걸 증명해라. 아 이거 어렵네. 이게 예. 무슨 말이지 이게? 네. 어허. MBTI로 좀 추정을 한다면 MBTI. 하루나 씨일리는 없고. 그럼 그 반대인. 그렇네요. 그 반대인 사람이 아무래도 범인일 가능성이. 아하, 정반대. 시민이니까 정반대인 제가 정반대는 마피아다. 아. 진로다. 아. 예. 진로. 예. 아 그래요? 시민 반 마피아 반이에요? 세상은? 아무래도. 예. 세상에. 어렵다. 시윤 씨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네요. 저요? 네네. 오. 왜냐면 무대, 근데 무대 같은 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솔직히. 가수분들이 아예 나오셨는데. 본인에게 두 번째 발언권을 얻는 굉장한 고단수. 아, 모기를 잡았다? 네. 저 한 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와, 이거 나중에 제가 써먹고 싶은 방법이네요. 원래 대부분 그렇게 하면은, 또 저 되게 얕은 수다 이러는데, 루나님이 모기가 딱 그 모양을 손가락으로 그때 당시 부은 그 크기를 딱 보여주셨어요. 네, 저도 일부러 나중에 그 얘기를 꺼냈나 했는데, 진짜 그분이 부었었어요. 진짜 충격이었거든요. 그 충격이 황당했어가지고. 그래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렵다. 모기 아닌가? 아, 근데 모기.
차라리 무대가 낫지 그러면. 아니, 근데 무대는 너무 쉬워서. 무대는 아닐 것 같아요. 배디가 있던 단어 좀 뭐 생각나는 거 저요? 없어요? 예. 기자? 기자요? 아 이거는 너무 쉽죠. 안경? 안경이요. 기침? 기침. 기침. 기침은 뭐 실제로 했습니다. 아 이거 예능 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그게 재밌을 것 같은데. 기자. 어렵다. 그리고 너무 오늘 에이스 너무 어렵네요. 네. 에이스. 에이스. 에이스? 아, 에이스가 나오면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어, 내가 제 팀의 에이스인데. 에이스. 어렵다. 어, 안경? 안경. 그때 안경을 썼어요? 그렇죠. 뉴스 할 때 안경을 썼습니다. 오. 네. 눈이 안 나쁜데 예. 이제 뭔가 그 제 눈이 작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때 아나운서가 됐는데 어? 인정하는 아니야. 웃음이죠. 눈이 너무 작아 보여서 이제 이 눈으로 과연 아니에요. 아나운서를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저 들었어요. 그래서 합격한 것도 신기해서 눈이 커지는 안경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 부분을 예. 조금 너무 휑하지 않게 하려고 아, 얹었구나. 눈은 되게 좋은데 안경을 일부러 썼죠. 볼 수 없는 안경을. 어, 조금 지적으로 보이려고. 지윤님이 크게 웃으시는 게 좀 재밌네요. 눈이 작아서 카르르. 네. 제가 접는 케어가지고. 네, 어렵다. 안경? 안경? 그때 사진 있습니까, 혹시? 예? 그때 사진. 증명해야 돼요? 사진. 예. 제가 5분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걸 저장해 갖고 다녀요? 아니, 저장했는데 예. 검색하면 나오니까. 아, 그게 나와요? 그게 그 옛날 게? 배성재 기자 시절 기침 실수? 기자 시절은 아니고 뉴스 하면 나오죠. 와. 예,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겠죠. 20년 전 그 자료가 있어요. 30년, 4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60년 전인가? 70년 전인가? 아, 15년 전. 예. 아니, 어제네, 어제. 아, 이거 보여드리기가 쉽지 않은 싫은데. 아, 근데 그걸 에, 예. 아, 다음 해 SBS로 넘어온 다음에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 안 될까요? 어. 아, 안경 있습니까? 안경 있죠. 어, 진짜 안경. 안경. 어. 안경. 우와. 예. 본인 맞아요? 저예요. 본인인 거 증명하세요. 본인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예, 저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지금이 더 젊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본인 맞아요? 그때 기침했을 당시에는 이거였어요. 에이! 동명이인이네! 동명이인이네! 아니, 잠깐만, 이거 사진 좀 올려봐.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동명이인이네. 아. 네. 아, 근데 15년 전인데 왜 이렇게 화질이 또. 너무 옛날 아니, 이거는, 80년대 같아요. 이건 사진이 풍화된 거고. 아. 네, 화질은 이때도 HD였어요. 아, 진짜. 아, 미치겠네. 아니, 젊어졌네, 사람이. 그러게요. 자, 그러면 예. 어떻게. 누군 것 같아서 하른 아니면 순수한 눈으로 저는 예 아 장민님 저 같다고요? 제가 이렇게 증명까지 했는데 거짓말이야 저거 저 사실 거짓말 거짓부렁이에요. 근데 진짜 선배님이신 충격일 것 같아요. 저 아니라니까요. 아 그런가? 네네. 저는 완전 넉살 네. 아니에요. 저는 아닙니다. 넉살 선배님. 저는 베디 아니면 시우님. 예. 에이 전원이에요.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예. 여기서 하루나님이면 진짜, 와, 진짜 천지개벽급 충격이거든요. 저 진짜 아니에요. 충격. 진짜 오사카식 마피아 게임을 여기서. 근데 은근히 잘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마피아 게임 좋아해요. 정말 잘하고 정말 잘 맞춰요. 어, 근데, 단어를... 근데 오늘 진짜 모르겠어요. 무섭네. 마피아일 때도 잘 감추나요? 너무 잘해요. 연기를 진짜 잘해요. 마피아 연기 잘해요. 근데 너무 한 말이 없는데 진짜로. 아, 아니거든요. 제가 마피아가. 아, 너무 무섭게. 너무 무섭게 제가 마피아가. 아니거든요. 마피아. 어렵다. 그러네. 어, 창문. 창문. 눈이 눈? 오는 것을 창문을 통해 봤다. 뭐 이런데 창문이 나왔다. 좀 어색하죠. 아 진짜 아니, 창문을 아니, 그러니까 봤어요? 말이 어색하다는 게 창문이 그 지시어로 나온 건 좀 아, 너무 아. 약하죠. 왜 창문은 좀 어려운데 그래도? 창문이 굳이 뭐 지시어로 나올까요? 창문. 창문. 근데 얘기긴 뭐, 하셨죠. 진짜로 오사카에는 뭐 눈이 잘 안 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맞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배디로 일단 가는 수밖에는. 이렇게. 왜냐면은 저 사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본인이라는 아~ 걸. 아, 거기서. 네, 거기서부터 아, 다 거짓말인 거예요. 본인이 아닌 거예요, 그 사진은. 어이 아니에요, 아까 그분?
배가 어이 아닙니까? 실제로 SBS에 배성재라는 기자가 있어요. 아 진짜? 아예 동명이 동명이 같은 이름? 이런 이름이 흔치가 않은데 그러게요? 그것도 SBS에 예. 그분 아니에요? 뭐요?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요? 어 근데 진짜 웃기네. 자 젊어지다니. 아유 어떻게 참. 자 그러면 소신 투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모르겠어. 가리키면서 그 사람 이름을 외치면 됩니다. 네. 자 소신 투표. 오늘은 베디다. 자 하나 둘 셋 시은. 배선재 선배님. 아 내가 넉살 찍었으면 2대인데 바보같이 시은님을 찍었네. 제가 두 표 나왔습니다. 아하. 아 진짜요?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근데. 나뉠 뻔했는데 제가 걸렸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끝났으니까 더 다른 얘기를 준비하세요. 조금 더 야후 가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네. 아 과연 배성재 그 사진 너무 웃기네. 자 저의 정체는 예. 모르겠어요. 저는 마피아가 어? 아닙니다. 봐봐요. 아니라니까요. 넉살 선배님이냐니까요. 시윤님. 진짜요. 야. 누구세요, 진짜. 보통 이쯤 되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진짜 모르겠어요. 와. 아예 시윤님이네. 아니에요. 빌리 멤버들이 무섭네요. 시윤님이에요. 넉살일 수도 있고. 선배님. 아니요. 저 그렇게 보지 마세요. 무서워 죽겠으니까. 예. 어이, 베이스? 아, 단어가 근데 모기? 모기인 일리가 없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네 명 중에 먼저 한 명이 죽어서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서 와, 소름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죽으면 하나도 안 미안해요. 저나 뭐 베디나 네. 죽으면은 뭐 네. 전혀 미안해하는 네. 기색이 없어요. 전혀 없죠. 뭐 일단 죽여봐 뭐 이런 느낌으로. 예, 하나 걸렀다. 그냥 뭐 예 빨리 없어지는 게 나은데. 어? 아 근데 창. 자 이러면 네. 증명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요? 오른쪽 어깨 강타해 보세요. 안 돼. 작가님이 그거 써서 보여준 거지. 물주사 강타. 넉살 때려, 넉살 때려.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거 누군데 이게? 누구냐고 이게? KBS 시절 접니다. 이거 좀 화면에 좀 한번 띄워주시면 안 돼요? 이거 누구냐고? 아 이거 근데. 이분들 지겹게 봤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누구냐고요? 이론이 안 죽고 배겨. 야. 비명 지른 소리로 증명해 봅시다. 안 돼, 진짜 내 딱지를 보여줄게요. 아프단 말이야, 아직. 안 돼, 안 돼. 왜냐면 지금 이 정도 해도 좀 아프거든요. 진짜요? 네. 쪼치라도 하나 뽑읍시다. 아니, 근데 진짜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어깨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정말입니다. 예. 자 지금 시윤 씨랑 넉살 씨는 서로를 의심하고 계신데 네. 하루나 씨는 지금 입장이 없어요. 저를 의심하다가 제가 없어졌는데 지금 입장은 뭡니까? 저 선배님. 누구요? 넉살 씨. 저 아니에요. 왜요? 왜? 이유는? 일단 언니 얘기는 진짜 같아서 제가 본 것도 있고 선배님 여기에서 미끄러지시면 안 돼. 같은 단어를 좀 많이. 반복하셔서 그치 아무래도 좀 그런가 싶었어요. 이게 같이 있던 시간이 꼭 진실한 거 비교했잖아요. 아 좀 무서워. 정말로 아마 활동이 한 5년 6년쯤 되면 제 말이 갑자기 문득 잠자기 전에 아 그때 넉살 사람이 뭐라 그랬더라 아 믿지 말랬지 6년 뒤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고 뒤통수를 딱 칠 때가 있어요. 그때 맞아 넉살 됐지 이러면서 그래도 일단은 네, 가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을 아하. 아닌가 언닌가? 아 저는 그 시윤님 갈게요. 누나님은 아예 아닌 것 같으니까. 아 진짜 어렵다. 진짜 네. 이제는 너무 선배님인데. 이제는 결정의 시간입니다. 네. 아닙니다. 자 이제 오케이. 투표를 가보겠습니다. 네. 자 최후의 투표 넉살 시윤 하루나 마피아는 누구인가? 자 하나 둘 셋 시윤님. 아, 넉살이 두 표를 받았습니다. 정확히 6년 뒤에. 하나님이 아, 오늘 스케줄 피곤했다 하고 탁 놓는데, 아, 근데 뭐가 찝찝하지? 아, 넉살이 그때 그랬지. 그때. 가까이 있는 사람 조심하라고. 아, 무서운 말 세상에.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넉살 씨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우와.
자. 아이. 아, 넉살. 아, 쉽게 넉살로 빨리 갔으면은 됐을 것 같은데. 저 아니에요. 이제 무슨 단어인지만 생각하면 되겠다. 향수란 노래가 있고 단어를 못 잡아낸 게 저도 좀 아쉽네요. 거품? 거품? 거품을 세 번이나 할 리가 없는데. 저는 아니에요. 마피아. 거품. 아이, 낙첨이네 낙첨. 그러니까 거품이 딱 나와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다가 그 런닝맨이 나오신 거 같아요.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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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닌가? 다 안다는 듯이 말하지 마세요. 오케이. 거품? 거품 래퍼라는데? 거품도 많이 뒹굴렀지. 아하. 어렵다. 모르겠어요. 자. 버블 래퍼. 버블.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자, 배성재의 텐 넉가지 마피아. 자, 오늘은 빌리의 시윤 하루나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두 분이 마피아 게임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두 분은 현재까지 생존을 하셨습니다. 오. 그리고 제가 먼저 죽고 지금 예. 마지막으로 넉살 씨가 지목됐는데 예예. 자 정체를 밝혀주시죠. 예전에 그 자나깨나 불 조심 아시죠? 익숙함에 예? 속지 말자. 뭐 이런 예. 이분들은 몰라요 그 표. 자나깨나 불 조심. 80년대 유튜버를 얘기하면 어떡해요. 저의 정체는요. 네. 시윤님. 하이, 저 아니라니까요. 저는 마피아입니다. 아~ 정답은 향수. 아~ 운 좋게 나와서 노래 불러봐요. 아니 뭐 뭐래 내가 찾고 했던 비상구랑 가사를 시작해요. 아, 자, 아니 오늘... 얘기를 좀 재밌게 할 걸. 아, 낙첨. 낙첨. 아, 먼저 죽였어야 되는데 역시. 제가 시윤님을 먼저 죽였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베디로 몰고 왔어야 되는데 아~ 순서를 잘못했어. 대박. 아, 제가 너무 아~ 굳건했어요. 언니 아~ 오늘 잘한다. 대박. 하지만 루나님은 6년 뒤에. 그 말은 전체 안 된다는. 아, 오늘 다행히 두 분의 우정은 금가지 않았네요. 아, 아쉽네. 예. 아쉽다. 야, 넉살. 와, 예. 진짜. 우리 둘 살아남았어. 예. 진짜 자기 가족들 팔아먹고 이제는 노래까지 팔아먹네. 이걸 제 건데 뭐. 제 노래인데 막 그 코쿤의 노래구나. 근데 제 노래가 아니라 코드코스 남의 노래도 팔아먹고. 에라 모르겠다. 코드코스도 한참 팔아먹었네. 그래요. 자, 두 분 중에 한 분이 마피아 걸렸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맞아요. 오사카식 마피아 궁금합니다. 오사카. 예. 아, 진짜. 예. 아, 오사카의 오사카 빵. 오사카에도 뭐 유명한 빵이 있나요, 근데? 빵? 유명하죠. 일본은 사실 빵집이 유명한 데가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 진짜 그게 저 이렇겠어요. 오사카 빵이랑 그리고 베디의 젊은 시절 사진. 기자님 시절 가짜 사진. 와, 근데 안경을 그 정사각형 안경을 쓰고 있네, 베디가. 아. 옛날 그 안경을. 아, 그렇죠. 예. 은퇴. 예. 자, 오늘 베텐 나오셨는데 어떠셨나요, 시윤 씨? 아, 일단 너무 사실 너무 떨렸어요. 마피아 하는 게 사실 혹시 마피아가 걸릴까 봐 너무 떨리긴 했는데 네. 보니까 제가 마피아를 또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no, no, 다음에 또 잘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잘하셨어. 잘하셨어. 다음에 세 번째 나오실 날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나님은 오늘 배텐 처음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처음이었죠. 맞아요. 다른 멤버들 다 나온 적이 있어서 저도 나와보고 싶었는데 네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마피아 게임을 제가 생각보다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 잘하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하루나님 마피아 할까봐. 저도 진짜요? 진짜 마피아면 완전 소름 돋는 거니까. 자, 오늘 아주 잘하셨고 눈 내리는 거 너무 좋아하는 거 귀여웠습니다. 행 활동 정말 응원하겠고요. 빌리 앞으로 활동도 계속 응원할게요. 자, 넉살 씨는 다음 주에 만나요.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소등합니다. 깨안 꿈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시윤님한테 걸려가지고. 아, 언니 잘한다 오늘. 아, 잘하시는군요. 우와, 어려웠어요. 그러네. 오사카 빵. 오사카 빵. 아, 오사카 유명한 빵. 난 기억나서 알려줘야죠. 오사카 빵. 오사카 빵 얘기해. 오사카 멜론빵 그 유명하잖아. 아, 그걸 아, 메론빵, 카레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거잖아. 아, 근데 모르셨구나. 작가님도 모르다니. 유명한데 오사카 빵 하는 오사카 분들 빵 이렇게. 하는 거.
저희 사진 한번 찍어. 근데 네. 2003년에 갔을 때 딱 20년 전에 가봤네요.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네네. 치킨! 와! 치킨이다. 어, 나도 주는 건가? 나도 아, 주잖아, 그치? 그치. 아, 날 안 주는. 그러면 요거 들고 찍어도 되죠? 아, 어,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해가지고 사이드 B 사이드 B 무시게 세게 하나 둘 셋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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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네네 지금 어 안 드셔도 되네요. 아 어. 오늘 이제 이 정도로 마피아하면 집에 가면 와이프가 놀리죠. 야 진짜 드럽게 못한다. 진짜 못한다 이러면서. 나 마피아기 모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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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어드릴게요. 여기 인사 한 번만. 여기 가까이 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거 근데 계속 뭔가 알림이 뜨네. 어? 예, 한번 봐주실래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저기 메신저도 아, 여기서 올린다. 그래서 조금 보시는 분들이 예. 아이고.